장차할 때는 비가 많이 왔는데 장차 끝나고 나오니까 비가 안 옵니다. 환장하겠다. 안녕하세요, 배 사장입니다. 오늘은 이게 트러스 실었습니다. 이게 짐이 별로 그렇게 뭐 썩 좋진 않아요. 이게 짐이 자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었다, 이렇게. 그러니까 결박을 할 때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를 먼저 결박을 해야 돼요. 위험하니까. 이게 앵글이 트러스 이게 가벼워 가지고 저기 위에 바로 묶어도 되는데 이게 짧아 가지고 체인으로 두 개 묶어 가지고 레버 걸고 결박, 뒤에도 두 개 걸어 가지고 레버 블럭으로 결박. 이쪽으로 살짝 기울은 거 보이죠? 여기도 마찬가지 위에 두 개 묶어 가지고 레버 블럭으로 결박. 여기 브라켓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막 올라탄 상태로 실은 거거든요. 이렇게 실을 수밖에 없어요. 뒤에도 마찬가지 운전석 먼저 결박하고 여기 와가지고 두 개 묶어가지고. 이게 일반 HBM이나 그런 거면 그냥 일반 차들이 실어도 되는데 이게 짐 자체가 트러스가 가벼워가지고 들면은 철근처럼 축 처지거든요, 앞뒤가. 그래가지고 일반 차가 못 싣고 슬라이드가 실어야 되거든요. 이거는 2.5m 빼고 실었습니다.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거는 12cm짜리 요거는 10cm가 돼가지고 슬링바 두꺼운 거 아대를 깔아놨습니다. 여기도 나중에 결박을 깔깔이 바로 결박을 하나 해놓을 겁니다. 이게 털털거려가지고 빠지면 안 되니까. 약간 떴다. 여기는 붙었고. 이거는 나무 높이가 안 맞는데 이게 주행하다가 보면 이렇게 덜덜덜덜 하거든요. 빠지지 말라고 깔깔이로 하나 묶어놨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퇴근해야 되겠습니다.